책 보는 사람 오고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목이 좀 까다로울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점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을 너무 좀 지적으로 붙여놔서 가깝게 다가가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서점에 관한 책입니다. 한 200페이지 되고요. 사진 그림이 많이 붙어 있어서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느냐. 최신 서점의 흐름을,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서점, 치타야 서점에 관한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되고 있는 나이칸야마 치타야 서점을 직접 방문해서 이리저리 한번 둘러도 보고 책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이카니야마 치타야 서점을 만든 사람은 마스다 무네야키입니다. 1983년부터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일본 전역에 걸쳐서 1,400곳 이상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무네야키가 생각하는 서점이란 어떤 것인가? 단지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문화라는 컨텐츠를 판매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복합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책을 단지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피 판매점도 들어와 있고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가게들도 같이 입점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타야 서점이 유명하게 되고 또 마스다 무네야키가 전 일본에 걸쳐서 선풍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점은 이 다이칸야마 치타야 서점의 성공을 보고 나서 다케오시 시장이죠. 이 사람이 다케오시의 그 시립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시립 도서관이 사실상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이름만의 도서관으로 방치되고 있던 것을 무네야키 사장에게 의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치타야 서점을 이렇게 좀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도 당신이 맡아서 그 치타야 서점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무네야키 사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의 도서관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이뤄서 좀더 유명해졌습니다. 마스다 무네야키는 기업 활동의 본질이 창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만이 아니고 유통업도 매장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본문에 뒤에 보면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편집을 좀 해서 다이칸야마 치타야 서점에 사진을 몇 장,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책에 있는 사진이, 다케오 시립 도서관인데, 마치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형 도서관 같기도 하고, 서점 같기도 하고, 복합적인 문화공간 같기도 합니다. 요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치타야 서점에서는 책만이 아니고, DVD와 CD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을 찾는 사람이 같이 찾는 문화 도구를 책과 묶어서 한 서점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구매하게끔 하자라는 발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치타야 서점은 다른 일반 서점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책 분류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가나다 또는 기역니원 ABC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 책, CD, DVD, 지도, 기타 등등등을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레저, 그 중에서도 뭐 여행, 뭐 스포츠,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코너에 가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대부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려면 그 매장, 공간을 담당하는 그 매장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프로 선수만큼 많이 알아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네야키 사장은 모든 직원들 중에서
가장 경험이 오래되고 능력이 있는 그 직원들을 골라서 매장을 담당하도록 교육을 하고 배치를 시켰습니다. 문예아키 사장이 다케오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1년 동안 도서관 문을 닫고 장서가 모두 18만 권이었는데 이 18만 권을 츠타야 서점식으로 다시 재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츠타야 서점식으로 다시 학습을 시켜서 이들을 전문 책 소개하는 사람으로 바꿔놨던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로 대폭 그 개장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운영 시간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던 것을 9시에 열고 9시에 닫는 것으로 연장했고요. 연간 휴일이 34일이었는데 휴무일 없이 1년 내내 문을 여는 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지만 스타벅스도 입점을 시켰고 음악과 영상 소프트웨어도 대여를 하고 잡지와 책도 판매하는 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5만인데 1년 동안 도서관에 드나드는 사람이 100만이 넘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찾고 외지인도 한 번은 와서 구경하는 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마스다 문예학기는 서점만이 아니고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라면 이런 식의 발상이 가능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사회는 인간의 노력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효율은 편리하고 편리는 대부분의 쾌적함을 이끌어내지만 이런 쾌적함과 행복이 등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숲속을 거닐 때 느끼는 행복은 결코 효율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효율성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행복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예학기 사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예학기 사장은 다이카니야마 치타와 서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다만 그 서점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만이 아니고 서점을 둘러싼 서점 외의 공간 그리고 서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서점을 방문하는 사람이 뭔가 마음이 안온해진다 이런 느낌을 들게끔 디스플레이도 하고 건물 배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자본론은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읽기에 다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제목이 지적자본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경영학 서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술도 또 기승전결식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마스다 문예학회가 얘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 그리고 고객 중심의 사고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대단히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 드리는 별점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별점을 몇 개 주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